안녕하세요. 물벼룩 시장입니다. 저희 구피들 중에 한입컷 당한 아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꼬리가 아마 이제 범인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잡을 수는 없을 거고 그냥 추측을 해보면 저 한입컷이 베타를 넣은 뒤에 나왔기 때문에 베타들이 일단은 범인인 것 같고 지금 두 마리 베타가 있어요. 한 마리는 이 아이. 이 아이가 좀 유력합니다. 얘가 좀 거칠게 생겼는데 성격도 좀 거친 편이더라고요. 이 아이. 이 빨간 아이가 허니컷의 주인공이 아닐까. 독하게 생겼는데 이 아이. 그리고 다른 아이는 예, 우리 삐에로.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. 그리고 얘가 딱히 애들이랑 다투는 걸본 적이 없어요. 저렇게 배가 볼록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먹는 욕심은 엄청 있는데 순해 보여요. 순딩순딩합니다. 배가 저렇게 볼록해. 저두 아이가 다일 수도 있고 보면 이제 우리 한입컷 이 구피도 꼬리가 한입컷 당했어요. 여기 이 아이. 그리고 되게 많아요. 되게 한 입씩 끊어진 것 같은 애들, AI도 그렇고 뭔가 한입제 아이 꼬리가 안 좋고 그냥 우연일까 했는데 좀 많이 증상이 계속 나와서 한입 이러다가는 구피들 꼬리가 남아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다른 지금 베타 혼자서 있는 베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아이는 다른 이유 때문에 저 밥을 헤엄치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도무지 밥 먹을 능력이 없더라고요. 제 생각엔 저 아이 같아서 저 아이부터 분리를 해보려고요. 지금 저희 집에 스튜디오가 하나 있는데 탱고 스튜디오 거기에 안 그래도 베타를 한 마리 갖다 놓을까 싶은데 저 아이를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. 스튜디오에서 또 어항 만드는 거 영상 찍으려고요. 어항 주문했습니다 오늘. 강아지가 오네. 저 아이가 유력해요. 저 아이가 좀 성격이 더럽더라고요. 지금 고기 한입컷들을 많이 당한 건 아닌데 이 아이 보면 이 아이 한입컷 얘도 꼬리가 한 입이 당했고 꼬리들이 한 입씩 당한 아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 아이도 얘도 꼬리가 얘는 원래 이랬나? 아닌 것 같긴데 좀 안타깝더라고요. 꼬리가 완전 반이 날아간 아이들도 있어요. 되게 예쁜 황금색 꼬리를 갖고 있었던 애가 있었는데 어딨지? 안타깝던데 예뻤는데 꼬리가 다나 거의 절반 이상 날라갔어요. 근데 뭐 이게 베타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베타를 두 마리 넣었더니 그리고 지금 잔디를 신고 있습니다. 벨렘족으로 사가지고 벨렘족 지금 띄워놓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신고 있어요. 지금 바닥에 심고 있어요. 뭐 성장해봐야 알겠지만 벨렘으로 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20cm 헤어그라스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. 20cm 헤어그라스. 초록색에 있었을 때는 좀 푸릇푸릇한 맛이 있었는데 초록색이 없는 것도 깨끗한 느낌은 있습니다. 이쪽에 치어들이 도망갈 때는 아직도 조금 남아있고요. 이 왠지 깡패 같은 이 베타는 혼자 커야겠습니다. 스튜디오로. 얘가 일단 의심스러워. 성격이 일단 더럽거든요. 그리고 돼지 같은 이 아이 삐에로
입술이 빨개서 너무 귀여워 보이시네요. 입술이 빨개가 좀 귀여워. 표정도 귀엽고 성격도 나쁘지 않아요. 배도 볼록하고 좀 못생기고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. 이 아이는 아직 애들이랑 싸우는 걸 엔젤이를 뜯어먹으려고 하는가 하고 봤습니다. 의외로 엔젤이가 포악한데 구피 꼬리를 이렇게 뜯어먹진 않고, 저렇게 위협은 가는데 뜯어먹진 않고 통째로 먹긴 합니다. 통째로 먹을 만한 사이즈는 먹는데 꼬리를 뜯어먹진 않는 것 같아요. 엔젤일 수도 있겠네. 근데 엔젤이는 지금 이렇게 이 야옹에 산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한 입헛은, 엔젤의 한 입은 꽤 큽니다. 그 작은 수컷 정도는 한 입에 더 털어넣는 사이즈라서. 아, 그 꼬리 잘린 애는 없는 건가? 안 보이네. 예쁘. 이게 마쿠피긴 하지만 약간의 의도를 갖고 있는 있어요. 어떤 거냐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금색, 여기에 약간 금색이죠. 이런 느낌. 어, 여기 있다. 아, 이 아이 뒤에 있는 아이. 예. 이거 되게 이쁘거든요. 아, 여기 초점이 안 맞아. 이 아이. 아, 꼬리가 절반이 날라갔어요. 얘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. 금색이랑 남색이 섞여 있어가지고 예뻐했는데, 저 아이가 한입 컷에 상당히 당해가지고 꼬리가 이렇게 밑에 절반밖에 없습니다. 원래 예뻤었는데 더 놔두면 더 크게 참사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. 꼬리들이 한 입씩 이렇게 잘렸어. 한 입씩 먹히고 있어요. 아마도 범인은 이 삐에로 메탄 아니고 이 아이 같아요. 초점 이렇게 하고. 이 아이가 범인 같습니다. 이 아이를 일단 스튜디오로 옮기겠습니다. 어항이 오면요.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옮길 수 있겠네요.